아까 햇빛이 비쳐서 이걸 펴놨는데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뒤에서 안 보여서 지금 기봉 잡고 계신 분들 전부 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뒤로 바깥으로 나가주세요. 네. 천천히 나가주세요. 여섯 명. 예.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해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힘 내 라 힘 내 라 힘 내 라 네 이러다가 햇빛 쫙 비추면 어떡하죠? 괜찮으시죠? 네. 오늘 다들 고생하러 나왔으니까 우리 고생 좀 합시다. 네. 나라 지키는데 고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이제 다 치웠네요. 자, 여러분들 5.18 유공자가 어디서 5.18 유공자를 선정하시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5.18 유공자는 특이하게 국가보훈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청 민주선양가라는 곳에서 5.18 유공자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뭐 광주 뭐 5.18 유공자는 다른 나라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은 5.18 유공자를 자기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점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복점을 하고 자기들이 선정하고 자기들이 혜택 주고 다 헤쳐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진실을 까내자 이런 문제랑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부정부패를 우리가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당하면 5.18 유공자도 국가보훈처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5.18 유공자만 광주시청 다른 시에는 없는 민주선양가라는 곳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는 매일 모여서 집회만 하면 끝나고 집회하고 끝나고 이렇게 이득이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된 법을 새로 만들고 고쳐나가는 것이 이 집회의 진짜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익지킴이센터의 장다령 변호사님 모십니다.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익지킴이 센터장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히 제가 오늘은 좀 떨립니다. 국제연합 UN이 공식 인정하는 대한민국 3대 스님이 있습니다. 상종스님, 준성스님, 그리고 저 달령 스님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상종 스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우리 강민구 단장님도 같이 참석을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강민구 단장, 우상종 단장, 김상진 사무총장 다 모두 함께 저 광주에서 5.18가를 외칠 것입니다. 제가 5.18 얘기를 하기 전에 속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 꺼내겠습니다. 뭐 자기들도 다 꺼내는데 뭐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사견.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무너진 헌법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포함해서 우리 애국 보수 활동을 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그룹은 자유형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와 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그러한 자유형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와 같은 애국집단을 흠집을 찾아서 주구장창 그 흠집을 이유로 해서 비난하는 그런 그룹, 두 번째 그룹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우리 애국 그룹입니까? 안정권 대표 턴라이트로 왜 빠졌냐고요? 홀딩. 나도 약간 저 안정권 대표한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하고 오늘 이후에 하는 거 보고 1그룹에 포함시켜줄지 2그룹에 포함시켜줄지 결정하겠습니다. 안정권 대표님, 자, 어디 계시지? 안 보이는데? 자, 뭐 모든 거 다 뭐 서로 죽자고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부부도 몇 달이 지나면 싸웁니다. 그리고 별거도 하고 심지어는 이혼도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잠깐 별거 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런 아픔을 통해서 더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아까운 시간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죠. 자, 5.18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5.18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히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새로이 오신 분들이 있어서 5.18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 그리고 또 새로운 얘기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유공자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5.18 1990년 5.18 보상법에 의해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이 2000년 제정된 5.18 유공자법에 의해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유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유공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가짜 유공자의 앞에 가면 바로 가짜 피해자, 가짜 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0년 광주광역시가 보상 업무를 심사했는데, 그때 기준은 무엇이냐? 5.18 보상법도 그렇고 5.18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그 보상 심사 기준도 5.18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5.18 참가해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5.18에 직접 참가한 것이 직접 원인에 대해서 생계의 곤란을 겪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5.18 진짜 피해자가 되려면 5.18 당시에 적어도 광주뿐만 아니라 적어도 전남 남북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찬, 서른, 이병도, 아니 갑자기 생각해, 이병도 이 세자는 당시 전남 남북도는커녕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진짜 5.18 피해자입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어떻게 5.18 피해 보상을 받고 유공자 등록이 됐느냐? 이런 가짜들이 지금까지 5.18 피해 보상은 총 7차례 있었습니다. 7차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7차례 있었고, 약 5,800여 명이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피해 보상 받은 거 총 합하면 약 5,800억 원이 넘습니다. 2,500억 원이 넘습니다. 자, 처음에 1차 때는 그래도 엄격히 심사가 됐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차 때는 그래도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가짜들이 발생했느냐? 2차 때부터입니다. 2차 때부터 1차에서 수억 원, 수천만 원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배 아픈 거죠. 그래서 나도 5.18 피해 보상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인후보증, 다른 사람 진술서, 보증서 끄집어내서 제출해서 보상을 받고 했습니다. 2차 때부터 가짜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벌어졌느냐? 1차 때부터 2차 때부터 그렇게 광주광역시가 독점적으로 하니까 감사원도 감사를 할 수 없고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이 5.18 피해 보상 업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감사원에 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들이 태어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2000년대에 100명이 넘는 가짜로 피해보상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기죄로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태어났고 3차 98년도에는 완전히 심사가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이해찬 서른 민병주 저 세자가 가짜들이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5.18 유공자 등단가 이거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줬는데 돈 준 우리들이 그들이 진짜 5.18 피해자인지 알겠다고 하는데 이게 부당합니까? 반드시 지금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보수파 정권이 잡을 때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짜로 피해 보상받고 유공자 등록을 받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물론 이렇게 본의에 나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팩트를 가지고 법적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팩트에 기반해서 법적으로 광주광역시와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5.18 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한테 이미 미리 정보를 주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법적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가짜들을 가려내고 그 가짜들이 받은 돈을 다 환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 연설을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듣보잡은 빨리 정리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5.18까지 집회하는 거 일부에서 특히 보수 우파 일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비아냥하고 있습니다. 5.18에서 뭐가 바꿔지는 게 있냐고. 그러면 안 하면 뭐가 바꿔지는 게 있습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이 얘기하는 그거하고 우리가 하는 이거하고 전혀 충돌이 없습니다. 서로 불우한 관계지. 서로 우리가 잘된다고 해서 지만원 박사님이 하는 운동이 손해보는 것도 없고 지만원 박사님이 잘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만원 박사님이 계속 우리를 나쁘게 얘기하신다면 그때 정말 저는 울어버릴 겁니다. 지만원 박사님,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와 같이 저 5.18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북한군 침투설 규명을 위해서 우리는 가짜 5.18 피해자 규명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싸우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8월달인지
9월달인지 모르겠지만